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중에서도 주일 예배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몇몇 교회가 어떻게 좀 방심하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교총이죠. 한교총 또 각 교단 본부들이 우리 방역 잘 지키자고 전국교회 얼마나 호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본에서 너무 성급하고 편향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부 수용할 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개척교회가 밥 먹으면서 침튀기고 저희 교회는 뭐 칸막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밥 먹는 거 정말 조심합니다. 봉사자 외에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왜 차골선호 낭패 지경이라고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원숭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어서 빨리 극단적인 존치만큼은 해제해 줘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반짝이고 있는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 전문가들이 야, 반 고흐가 그 시대의 교회가 너무 희망이 없다. 이걸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그 고백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고흐의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에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와 대조를 하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반 고흐와 동시대를 살았던 피카소는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피카소 이전까지는 대부분 2차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피카소는 평면에다가 3차원의 입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 화가를 입체파 화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대를 간파하는 시대의 흐름을 헤아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요. 아주 시대 흐름과 사조에 부합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같은 가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남진 장로님은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걸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고흐는 얼마나 가난에 찌들고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피카소 못지않게 그도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거나 대중이 좋아하는 포퓰리즘 그런 그림을 포퓰리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쪼들린 삶을 살 수밖에요. 근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요 기특하게도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린 시절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도 세상의 희망인 교회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사가 되었어요.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였습니다. 그의 처녀 목회지는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촌이었습니다. 그때 광산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막 거칠고 포악하잖아요. 그런 광산촌 마을의 고흐를 전도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광산주가 서로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를 파송하여 거칠은 광산촌 사람들을 달래고 어루만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조 조직하지 말고 말이죠. 광산주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흐를 거기에다가 착하니까 파송을 냈습니다. 근데 고흐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든지 오히려 광산촌 광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이제 목사고시를 볼 때 이제 쟤는 목사 되면 큰일 날 놈이야. 그래서 목사고시를 탈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입으로 설교를 하는 대신에 그림으로 설교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하리라. 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도 불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초창기 그림들은 대부분 어두운 색채를 띄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림의 고장 프랑스 파리로 가면서 인상파의 이 뭡니까 화가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그림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습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언제나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바라기 하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말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날마다 보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즐겨 읽던 저 이사야 53장이 라틴어로 쫙 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토살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예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는 이 그림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촛대의 불이 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내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미 죽은 후에 이 그림을 그렸거든.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은 아버지가 그토록 즐겨 있고 사랑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에밀 졸라가 쓴 생의 기쁨 혹은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한동안 고은은 이 책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이 책을 달아지도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라하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밀 졸라의 책은 고흐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겨했던 소중한 저 생의 기쁨이라는 가치관, 생의 세계관, 저 책도요 참으로 성경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초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순환당하신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는 저 이사야 53장 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권위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낡아 빠진 책조가리가 여러분 내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중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라 내 귀에 들으라 주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라 내 귀에 들린 말씀 그런 그가 마침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고은은 말이요 반항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불 꺼진 교회,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런 그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천만에요.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가만히 세어보십시오. 달 하나에 별 11개 이게 뭐예요? 요셉이가 꿈꾸었던 그 희망의 달과 별들입니다. 요셉이가 어린 시절에 꿈을 꿨잖아요. 자,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그런 꿈을 꾸자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책망하고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였습니까?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여러분요, 요셉의 꿈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이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의 그림이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형편을 지금 그림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의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하여 아이덴티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꿈 때문에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요셉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이 저 불 꺼진 교회처럼 어두워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이가 꿈속에 보았던 하늘의 별과 달과 해는 여전히 여러분 계속해서 반짝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모습은 그림 속에 나오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목회했던 저 교회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림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셉의 꿈이 현실적으로 좌절된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불이 꺼져 있건 간에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집들도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하늘마저 캄캄한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은요 칠흑같은 어둠을 찬란하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불이 꺼져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늘의 달과 별들이 교회를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가장 큰 게 초승달차님께 보여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의 아버지는 죽고 교회의 전성기는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며 자신이 자라던 교회, 고향 교회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뭐냐? 유일한 희망의 교회가, 희망의 단체가 뭐냐? 이 땅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설적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이죠. 물론 현실의 교회는 불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때의 교회와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저 불 꺼진 교회가 무엇과 연결되냐?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 종탑을 뭘로 지금 그리는 줄 아세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여러분요, 저 사이프러스 나무, 저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의 재료로 쓰였던 나무입니다. 바로 고은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의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저 별이 빛나는 밤에 불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불이 켜져 있으면 더 좋겠죠. 바로 고흐는 당시 현실 교회와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하여 아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지고 있어요. 또 불이 꺼진 교회, 살라지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한국 교회가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별빛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비치고 있고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사르르 죽어가는 교회의 불을 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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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껴야 되고 예배를 예배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년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는요.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듬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교회는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흐는 피카소에 비해서 너무나 우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반항적인 그런 그림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자기 그림을 통해서 외쳤어요.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비록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기관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이게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불을 끄게 하였습니까? 불을 끄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주님의 생명도 희미하게 되고 은혜도 멀리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배를 못 드리면 그런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손가락질 그리고 조롱 받을 수밖에 없지요. 마치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 앞에 조롱을 받고 있는 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유다의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그 모습을 뭘로 보여주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에 불에 끌린 저 불에 탄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이게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된 유다 모든 백성들의 모습, 국가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고은은 이런 교회도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두 교회만 빼놓고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책망을 하였을지언정 주님께서 일곱 교회 사이를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교회의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줬느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곱 별은 무엇이고 일곱 금초대는 무엇인가?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어차피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니까. 그리고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 지도자, 오늘날 주의 종들을 말한다 이 말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불 꺼진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방문하시며 운행하시며 찾아가시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영광과 신적 위엄을 가지고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자,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왕도 입에서 검이 나온단 말입니까? 입에서 뭐가 불이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아무리 레이저로 뭐 아무리 판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왕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요 그냥 혼이 나가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럽고 존엄스러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운행하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오늘 부족한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셔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지나가신 게 아니라 개척교회, 저 동호촌의 시골교회도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그야말로 존엄스러운 분인데 이 죽어있는 사도요한에게 다가와서, 혹시 오늘 시간 지금 조는 사람 없나? 아무튼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났노니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일어나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대주직의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날뛰고 붉은 용이 별꼴값을 다 불을 토하고 물을 토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입니다. 그 예수님 손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교회가 전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가 전도하려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에라이처럼 미운 놈들 지옥에 나가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전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네요. 16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은 로컬 처치보다는 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이 공적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이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잘한 교회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교회는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 불이 꺼진 교회는 불을 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대와 그리고 모든 그 사회에 희망이 되고 별빛이 되고 불빛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의 신앙 고백처럼 교회가 잠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문도 닫을 수 있고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희망을 잃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는 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불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명예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풍예 오늘 임하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존엄스러운 기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모든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꼭 소목사 설교 딱 끝나면 딱 꺼버리는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야 진짜 주일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독선 종탑을 자랑하고 아무리 허름한 간판이 달려있는 교회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직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가 터져서 맨 먼저 대구 경북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뭐 사회구호단체 그 전달된 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요. 그래, 어디 월급 그 경기장에 막 물품이 쌓여 있는데 전달이 안 된다고 우리는 바로 전해버렸어. 바로 전해버렸어. 월세 못한 월세 못 낸 교회 그냥 우리는 바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바로 뭐 사진 찍고 그럴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사진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불 새고 쥐들이 울거렸던 그런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나 오늘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막 금요일도 아마 교인들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늘 1부, 2부, 3부, 4부 왜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잘 지켜라, 가족들은 붙었지만은 정말 이 사회적 거리를 잘 둬라, 생활 거리를 잘 둬라 그렇게 했는데요. 아유,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마스크 탁 쓰고 말이죠. 어? 모르게 딱 벗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경찰에 고발할 거야. 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문제는 뭐냐?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놔도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곤란해요. 드려야 됩니다. 소수가 드리든 불이 꺼져서는 안 돼. 나는 정부와 코로나 당국 중대본이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하여 물리적 방역만을 자꾸 강조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방역, 정신적인 방역, 사회적인 항체와 저항인재를 교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아이고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하고 그리고 병든 마음, 몸도 치료하는 곳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지, 교회 오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소목사 설교를 듣는데 아 진짜 우울증 더럽게 오네 그런 사람 있어요? 죽으려고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절대로 내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설기 좋은 세 살인데
불이 꺼지면 몰라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내가 순복음의 목사는 아니어서 신이운동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병고침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울증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물론 교회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수퍼 감염이 집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 지방의 어느 교회는 마스크 안 쓰다가 그냥 마스크를 써야죠. 안 쓰다가 소독도 안 하고 그래가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아무리 불담이 되어주셔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마스크도 좋은 거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소독도 하시고 여러분 기왕에 돈 들여놔서 소독기 갖다 놨으니까 한번 쌩 슬로우 퀵퀵 하고 쫙 한번 돌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깝다고 마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셔도 뭐 죽지는 않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 되고 사막화되고 산성화되는 이 땅을 녹색화하며 영혼을 녹색화하고 이 땅을 푸르고 푸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신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 진리를 확신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고흐에 의하면 불 꺼진 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 꺼진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교회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위안으로만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방역을 잘하고 우리는 꺼져가는 예배 사그라드는 성령의 불을 화르르르 화르르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제단을 소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 오면 더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전염병이 오는데도 그때는 의료진이 약해서 그냥 이교도인들은요 전염병 걸리면 내 쫓아버렸어요. 저기들만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들을 영혼의 손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바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미친 황제들은 말이죠. 맨날 그냥 불질러 놓고 교회에다가 탓을 하고 교회가 탁시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로마 공인이 됐어요. 공인이 된 이후에도 기독교 인구가 30%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천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구의 40%에서 80% 9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료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역을 하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나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교구 세상에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아파트 요즘 여러분 청소한 사람도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휴지를 줍고 다니면서 환경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민신 목사님 그렇게 휴지를 줍고 다니니까 배가 빠져버렸어요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영적 항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예배를 다시 살리자는 예배 회복 운동을 앞장섰습니다. 애당초 주장했어요. 저는 예배에만 집중을 합시다. 소그룹이나 밥 먹고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 국민연보 글도 쓰고 설교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야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라. 너네들 밥 먹고 좀 금식하면 안 되냐? 지금 배나 있잖아요. 한 끼 굶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나는데, 여러분.
배장로님도 배를 좀 빼셔야 돼요. 배씨가 배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교회가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마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소망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꺼져가는 예배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을 지키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신적 항체 그리고 영적인 저항인자가 이 사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반경을 불성곽으로 주여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모든 직장 생업장을 불성곽으로 예워 쌓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떠